내가 비우면 채워주십니다. 신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. 뿌리를 어떻게 바꿔요. 그래서 조상님을 잘 달래드리고 나무가 커진다면 정이 풍성이 되지 않겠습니까? 안녕하세요. 경기도 부천 신곡동의 천도암의 천둥도사입니다. 앞으로 제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앞으로 실전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려드릴게요. 닭띠는 진짜 100% 귀인이 들어옵니다. 그 귀인을 들어오는 것을 막지 마시고 물을 흘러가는 대로 하면 그 귀인이 다 해줄 거예요.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해주고 다 해줄 겁니다. 뱀띠분들 건강 쪽에 귀인만 만난다면 잃지 않을 거예요. 모든 것을 잃지 않을 겁니다. 자, 소띠는 그 소에서 피리만 불지 않는다면 나라의 힘을 받을 수도 있어요. 결국은 3대 띠들한테 후반기에 잘 막으면 오히려 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. 이번 생에서 그렇게 하고 뭐 죽은 다음에 뭐 지옥에 가든 뭐라든 나는 뭐 내 식대로 살란다 하는 분들 계시죠? 버리지 않으세요, 신은. 헤어지라는 신 절대 없습니다. 그만두라는 신 절대 없어요. 그건 말이 안 돼요. 항상 내가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랍니다. 일일신, 우일신 뭐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? 우리 옛날 선조님들의 말씀. 하루하루 새로워라.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. 근데 그렇게 말같이 사는 사람이 계실까요? 없어요. 어제 일이 계속 이어져 가고 걱정이 이어져 가고 그 비우기가 힘든 거예요. 이 세상에서요. 제일 힘든 건 비우는 겁니다. 근데 비워보니 채워지더란 얘기입니다. 명심하십시오. 내가 비우면 채워주십니다. 신은 분명히 채워주세요. 근데 내가 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거기서 더 만들어 가려고 하면 신은 치세요. 벌을 주십니다. 그 벌은 조상님들을 시켜서 조상님들이 벌을 주세요. 그래서 조상님을 잘 달래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?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거 잊어버려도 제삿날은 잠시 생각하지만 바빠서 못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근데 내가 먹는 거 습관 보면 할머니가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고 할아버지가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. 아버지가 하시던 거 그대로 하고 있고 어머님이 하시던 거 그대로. 그게 바로 뿌리라는 겁니다. 뿌리.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. 뿌리를 어떻게 바꿔요. 근데 그 뿌리를 파서 버려버리고 외국에서 종교를 그냥 심어버린다면 우리의 나무는 우리 뿌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뿌리를 지켜가면서 거기서 나무가 커진다면 정이 풍성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럼 그 큰 나무에서 많은 시름하시고 힘든 분들이 거기서 그늘에서 쉴 수 있는 날을 저는 손꼽아 기다리고 그날을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는 무속인입니다.